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2019년 제1차 행복주택 공고를 했습니다. 와, 많은 분들 정말 성원을 보내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궁금증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질문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누가 해결해줘요? 제가 해결해드리겠죠. 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신 것들 모두 모아서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귀 쫑긋 세우시고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출발! 청약통장이 아직 없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아, 청약통장이 없으시구나. 어떡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단, 이게 있어요. 중요한 사실입니다.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은 당첨이 됐어요. 입주 전까지 주택 청약통장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 안 돼요. 언제까지? 입주 전까지. 아직 대학생이시라고요? 좀 부러운데요? 대학생분들은 주택 청약 통장 없을 수 있어요. 저도 그 시절에 없었습니다. 이분들 없어도 됩니다. 근데 이분들도 입주 전까지 주택 청약 저축 들으셔야 되냐고요? 아니요. 안 들으셔도 돼요. 대학생들은 주택 청약 저축 통장이 없으셔도 된다는 사실. 오케이? 청약 통장 가입 기간 납입 횟수가 많으면 유리한가요? 아,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청약통장 납입 기간 횟수에 따라서 가산치 확 불어나는 건가? 이거 되게 궁금했거든요. 꼼꼼히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은요, 우선 공급과 일반 공급으로 나뉘어서 진행이 됩니다. 이 부분까지는 알고 계시죠? 이제 여기서 청년층과 또 신혼부부층이 나눠서 진행이 되는데 청년 계층은요, 우선 공급의 경우에 순위, 배점, 그리고 추첨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계층은 비슷한데 순위, 배점, 그리고 해당 순위 지역 거주 기간, 마지막으로 추첨 기간으로 이렇게 추첨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배점 항목에서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가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결론적으로 횟수가 많고 기간이 길수록 배점이 조금 높아지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제는 일반 공급입니다. 일반 공급은 뭐예요? 바로 그냥 순위하고 추첨이에요. 그러니까 주택청약저축의 뭐 납입기간과 납입횟수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사실 말씀드립니다. 행복주택에 당첨되면 청약통장이 사라지나요? 네? 무슨 말씀을, 서운한 말씀. 안 사라져요. 전혀 사라지지 않습니다. 행복주택은 이렇게 저희가 막 청약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분양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청약통장 사라지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청약통장은 나중에 내 집 마련할 때 이렇게 이게 묵혀두셨다가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모집 공고에 나와 있는 행복주택을 여러 개 신청할 수 있나요? 아이고, 큰일 날 말씀. 한 모집 공고에서 여러 세대를 신청하면 여러분 큰일 나요. 무효돼요. 무효. 어디가 사실 거야? 무효돼요. 제가 다 걱정되네. 안 됩니다. 한 모집 공고 안에서는 자, 1세대 1주택만 꼭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효되면 어떡해요. 어디가 사시려고. 제가 다 걱정되네. 아시겠죠? 무효 처리되니까 통일 공고문 내에서는 꼭 1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다른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데 행복주택을 신청할 수가 있나요? 아, 다른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데 행복주택으로 가고 싶다? 갈 수 있어요.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단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세대주라면 지금 살고 계신 임대주택을 명도 이전하셔야 됩니다. 명도 이전을 안 하시면 이것도 무효 처리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나 세대주 아닌데 그러면은 난 이사 가는데 우리 집, 지금 우리 집이 임대주택이야. 이것도 명도해야 되나? 명도 이전해야 되나? 아니에요. 지금 살고 계신 이 세대주가 우리 아버지나 뭐 다른 명이면 괜찮습니다. 그 주택은 명도 이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 행복주택 신청 시 궁금한 것들,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을 저희가 풀어드렸습니다. 어떻게? 괜찮았어요? 이해되셨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끝이냐?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준비를 해올 텐데요. 계층이 나눠요. 계층, 나이별로, 또 신분별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지냐? 대학생, 청년, 그리고 신혼부부 계층으로 조건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세밀하게
조사해서 제가 달려와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내용 보시려면 어떻게 되죠? 구독 눌러주셔야죠. 구독, 팔로우, 좋아요 다 눌러주시면 제가 행복할 것 같아. 행복주택 여러분만 행복할 거예요? 저도 행복해져야지. 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올게요. 제발 다음 시간에 만나요.